이거랑 생명의 존엄성이랑 뭔 상관이야? 그니까. 뱃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얼마 전까지 생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냐는 얘기예요. 아니. 피임수술 이야기? 아이씨. 릴로 하는 거는 진짜 비싸요. 방장님. 한 3만 원짜리 하나 사야겠다. 방장님. 에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피임수술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아예 비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그러네요. 수술이 뭐 어때서요? 그러니까 생리통 심해서 하면 그 어떡해. 이거랑 생명의 존엄성이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아니, 뱃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얼마 전까지 생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냐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는 비임 수술이고 그건 낙태 수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피임 수술이랑 낙태 수술이랑 뭐예요? 뭔 차이예요? 비임 수술 루프 미레마 아, 인플레마 루프. 수술 아, 전혀 죄송, 다른 거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난또 낙태하신 줄 알고. 생명을 깼어야지. 아, 전 중절 수술하신 줄 알고. 예, 깜짝 놀랐네요. 아, 그래요. 뭐, 저기, 그래서 뭐, 루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임플란트 했습니다. 임플란트요? 임플란온이라고 팔뚝이나 하는 거 있어요. 자궁에다 안 넣고. 아, 그런 수술. 남자친구 때문에? 아니요, 생리통 때문에 했어요. 아. 이거 하면은 생리도 줄여주고 없애주고 생리통도 줄여주고 없애주는 효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렇군요. 아유, 나는 깜짝 놀랐네. 아니 근데 뭐지? 님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쵸. 아무래도 뭐 피임하면은 바로 낙태랑 직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방을 하면서 다짜고짜 와서 창년이, 업소년이, 낙태했니, 탯줄을 끊으니 어쩌니 뭐 미친 소리는 다 들어봤어요. 아무래도 좀 몰상식한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 근데 무슨 그거는 뭐 부작용이 없답니까? 아, 당연히 있죠. 왜 없어요? 아,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정출혈이나 살이 찐다던가 갑자기 뭐 호르몬 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던가. 아, 코코카카. 아무튼간에 뭐 그러면은 방장님 저뭐 남자친구분이 계신 건가요? 네, 있어요. 아, 남자친구분 좋겠네요.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거를 남자친구 완전 처음 만났을 때한 거예요. 아. 왜냐면 내가 막 여자친구가 앞에서 막 오빠 나 생리통 때문에 울고불고 응급실 좀 같이 가자 막 이러면. 남자친구분은 그래도 자기가 얻는 그 이득보다 우리 방장님께서 좀그 생리통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예, 방장님의 고통이 좀 덜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실 거예요. 네, 제가 생리도 안 하고 이러니까 짜증을 안 부리잖아, 우선적으로. 왜 우선적으로 그것도 그렇지만 더 좋은 게또 있겠죠. 네. 아이, 그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 좋지. 나도 좋지. 아, 남자친구도 좋고. 여자분도 좋으시다고요? 아이, 좋고. 그러니까 좋죠. 아, 좋지. 솔직하게 대답. 자, 질사 당하면은 그. 아, 아, 질색하니.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세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선 생리도 안 하고 생리통도 없어 제일 좋긴 한데 예. 아무래도 나도 여자다 보니 당연히 성욕이 있고 관계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남자친구랑 하더라도 불안한 가능성은 항상 갖고 살잖아 여자는. 불안함이 없어지죠.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편하게 할수 있어서 그렇다고 내가 막이 남자 저 남자 자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요. 남자친구랑만 또 하다 보니까는 안 난 이게 했어. 안 했어. 빈틈없이 완벽하게. 태양앞에서 가볍다. 뭐 하는 거야?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제가 들어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아니, 님아 오해하지 무슨 비인력 마시고 아니, 광고냐고? 제가 유튜버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이제 클릭하니까 광고가 나오네. 아네싸 광고가. 예. 태양 앞에서 가볍다, 당당하다, 아네싸라고 있어요. 예. 아, 미쳤다 진짜. 아니, 이게 왜 나오지? 아, 이게 왜 나오지? 아, 광고, 유튜브 광고가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안 했어. 아, 진짜 아니. 타이밍 좀 지렸다. 아, 왜 이게 나왔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 시롱님.
네네. 그 수술의 부작용이 이제 좀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살이 이제 찌거나 트러블이 올라올 수도 있고 부정출혈이 날 수도 있고. 부정출혈이란 게 뭐예요? 일단 생리를 하지 않는데 피가 나오는 경우를 부정출혈이라 그래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던데? 원래 부정출혈 말고 뭐라고 하던데? 그 뭐 하혈. 예. 하혈을 한다. 하혈이라고 약간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피임기구 수술을 했을 때는 부정출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 안 했을 때는 하혈이라 하는데, 했을 경우는 이제 부정출혈이라고 하는데 약간 알겠습니다.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근데 맥락은 틀리죠. 그치, 하혈은 좀 몸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 나오는 거고 아니면 근종 같은 거 생겼을 때 하혈 좀 하거든요. 저승 사장님 죄송한데 무슨 산부인과 의사 같네요. 코코카카. 아유 방장님 그 저기 수술 잘 되셨길 바라고요. 네. 잘 됐어요. 지금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부작용 없이 남자친구분과 네. 또 사랑도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방송하는 분이라 역시 멘트가 다르시네.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시라 안 했어. 아니 정말 제가 그 튼 게 아니라 예 네. 갑자기 저기 아, 그런 게 나와버리더라고요. 안 했어. 빈틈 없이. 자, 수고하세요. 예. 네. 태양 앞에서 가볍다. 당당하다. UV 선 스킨케어 안 했어.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이거는 피임 수술이고 그건 낙태 수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피임 수술이랑 낙태 수술이랑 뭐예요? 뭔 차이예요? 피임 수술 루프 미레나 인플레이션. 아 루프. 낙태 수술.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난 또 낙태하신 줄 알고. 아 전 중절 수술하신 줄 알고 예 깜짝 놀랐네요.